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홍 전 후보, 이분 홍 전 지사로 불러야 될까요? 홍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지 뭐가 나도 맨날 그 생각해. 그때 제일 정답은 네. 홍준표 씨죠.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이렇다 할 뭐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 홍준표 씨가 어쨌든 네. 자기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거는 뭐 세상이 뭐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이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본인도 고민이 지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당권이라고 하는 네. 멀고도 험난한 길, 당선되면 영광의 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쉽게 먹으려고 추대론을 살살 불을 피우고 있잖아요. 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홍 전 지사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3대 딜레마가 있는 사람이다. 홍한테. 예,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이 비박이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개파가 없다는 거. 네. 자기 세가 없다는 말.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의 철새 느낌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이미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아무튼 네. 어떻게 보면 친박 컴플렉스, 비박 딜레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혐오 딜레마가 있어요. 혐오. 네.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지지율보다 혐오율이 높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아. 네.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건데요. 큰 정치를 하려면은 네. 혐오율보다는 지지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가 아직도 갇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사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보면은 물어가지고 놓지 않는 네. 어떤 근성 같은 거. 타깃이 정해지면 유격미사일처럼 달려드는 네. 그러한 모습. 승냥이 같기도 하고 사냥개 같은 그런 이미지 덕을 많이 받죠 사실은. 정치인 홍준표는. 그렇죠. 근데 이제야말로 당권이 곧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 국면에서의 네. 정치인 홍준표한테는 네. 검사 이미지가 딜레마가 됐어요. 왜냐? 그걸 한풀이 비슷한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해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빚을 못 갚아서 머리채를 붙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 되려고 했어요. 뭐 이런 거. 아, 입신 양명이었죠. 그럼요. 네. 우리 아버지가 누명 썼거든요. 그런데 네. 검사 되려고 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런 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이제 큰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네. 그게 딜레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당권 아무튼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아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 후보가 귀국을 하자 홍준표 씨가 귀국을 하자마자 당내에서는 드디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 녹화 기준으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홍문종, 친박의 대표인 홍문종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예전에 정의당 통진당 신세 지지율 2, 3% 못 벗어날 네. 것이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뭐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신뢰 공감 다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벌써 견제가 날렸는데 반면에 또 홍준표가 아니면 대체 네. 자유한국당을 누가 부활시키겠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대체 홍준표는 이제 이 애증 소위 말하는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하나다. 그렇죠. 구 여권 출신으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박 부장이 보시기에는 홍준표의 사랑과 증오 어떤 부분을 드라마 제목 같네요. 드라마 제목 같아요. 박 부장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시나요? 사랑과 증오보다는 저는 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부활. 네. 지금 민주당이 80% 넘 저기 지지율이 지금 70%대예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은 한 50% 정도. 네. 다시 갈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 실시야. 네, 뭐. 네,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3%예요. 지난주보다 네. 1% 올랐더라고요. 네, 네. 오른 이유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마련이고 그걸 뭐 100%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자유한국당은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줄 거냐. 올라가 주는 게 누가 올려줘요? 국민들이 올려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려고 해도 하기가 쪽팔린 상황들이 많이 많았어요. 아까 자기 혐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층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고 내가 이 당을 지지하는 게 쪽팔리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저는 자유한국당 혹은 범보수의 부활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활을 하기에는 지금 자기 혐오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럼 과연 홍준표라는 사람이 많은 보수층들한테 당신이 나를 지지하는 게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후보냐.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이야기 이렇게 종교론 쪽으로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김 선배가 말한 3대 딜레마 중에서 특히 혐오의 딜레마 이 측면에서 홍준표 지사가 그걸 극복해내는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부활 혹은 보수의 부활이 13% 이상으로 계속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어느 벽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그 보수의 네. 부활을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거들면 그 보수의 부활이라는 거는 뭔가요? 지금 보수라는 것이 일단 현재의 상황만 이렇게 본다면 새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분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보수는 지금의 보수 정당들은 소위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배반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보수의 가치도 지키지 못했고 네. 보수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지지 기반을 갖다 스스로 잃어버릴 정도로 이 소위 말해서 국민한테 실망을 안겨줬다. 그런 이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보수가 지금 뭐랄까 새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보수를 살리려면 누군가 어쨌든 리더가 하나 나타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네. 선거에서 졌다가 다음에 이기려면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이 뭔가 그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면 그 비전을 갖고 그 정당을 지지했던 층이 아 이건 나하고 맞다 내가 그쪽에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다시 지지세가 돌아오는 것이고 네. 그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표를 안 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양반 한 사람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놓고 봤을 때 과연 홍준표라는 사람은 보수의 부활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뭔가 설명을 스스로가 네, 해야 맞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말 할 줄 알고 네.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네. 롱텀으로 봤을 때하고 네. 쇼텀으로 봤을 때로 나눠서 네. 일단 그 문제는 밥으로 해결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씨가 홍준 지사가 지금 야 약속한 사람 내일 밥 먹자. 현충일인데 집 구석에 뭐 하노? 밥 먹 나와라. 여의도 A 음식점 나와. 거기 게장국 끝내준다. 몇 명이나 정치인들이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다 약속이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미 있던 약속을 깨고 홍준표의 콜에 응해서 그 점심자리에 가느냐 이거거든요. 네. 오기 전에 제가 연구를 쫙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놓고 홍 의원을 번개 점심 콜을 때렸을 때 형 갈게 몇 명일까? 해봤더니 10명 남짓 그건 응할 것 같은데 이게 20명을 넘을까? 고개 갸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07명인데요? 107명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홍준표 씨가 자기 세를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만큼 이걸 공고하게 넓혀갈 수 있을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롱텀으로 봤을 때 내가 자유한국당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개혁의 깃발을 흔들었을 때 네.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밥 먹자고 했을 때는 간부로 가는 입장이라면 네. 개혁의 깃발을 흔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홍준표 개파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20명 좀 넘을 거다. 예, 그때는 좀 근데 그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운다라고 하면 뭔가 그 사람이 상징하는 어떤 철학이라는 게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예.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어떤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저는 있긴 없어요. 한데, 저도 없어요. 네. 글쎄요. 안 떠올라. 없어. 안 떠올라. 어.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빨을 드러낸 사냥개의 모습은 떠오르는데 그 사냥개가 뭐라고 했지? 그렇죠. 그게 없어. 그래서 솔직히 나쁜 단어만 솔직히 떠올라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인신공격이 되고 이 양반이 거기 가서 당권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재촐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비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자유한국당의 얼굴을 내세웠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보수 지지층,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한테 어떤 대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이 양반이 거기에 성공한다면 우리 뭐 전혀 거기에 문제될 게 없죠. 이게 네. 어떤 대통령을 국민들이 맞이한다는 게 저는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는 다 좋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 남편처럼 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제 자의적으로 좋아서 네. 한다고. 네. 그런데 이 정권 5년이 지나면 결혼이 결국은 졸혼 혹은 이혼으로 저는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서 정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관계인데 그러면 이 한 배우자의 마음이 흔들리려면 아 내가 그러면 이 결혼을 마치고 다른 결혼을 하겠어 라고 하려면 제3의 인물에게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쵸?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거.
그런데 지금 홍준표 그 전 지사가 끌어주는 매력은 싸워주는 매력이에요. 나 대신에 싸워주는 매력. 물론 그것도 큰 매력이긴 하죠. 나쁜 남자. 욕하고 싶지만 정말 혐오스럽지만 뭔가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남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결혼을 할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 홍준표 지사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홍 전 지사의,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지금 홍 전 지사가 오히려 당권 주자의 대표 주자로 그 지금 부각된 이유는 저는 아주 심플해요. 사람이 없어서. 그거잖아요. 솔직히 뭐 저한테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잖아요. 지금 홍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뚜렷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홍 지사가 지금 이거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으리라고 봐요. 우선 선거에서 어쨌든 진 패장이잖아요. 그것도 더블 스코어로 진, 거의 더블 스코어 지났죠. 더블 스코어로 진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민심에서의 바로미터라는 수도권에서 3등 거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지역 기반이라는 부산, 경남 거기에서도 거의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부활시켜야 되는 지금 크게 보면 이날에 보수 세력을 갖다가 재편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서 다음 선거에서의 기약을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보여주려면 본인이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 전에 그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과연 본인이 지금 다시 그거의 적임자라고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의 부활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나설 만한 소위 말하는 그런 토대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나서서 나는 이유는 대안이 없다 이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대안을 갖다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꼭 그 안에서만 찾아야 되느냐, 저희가 이게 얘기가 너무 이제 그 큰 얘기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꼭 그 안에서만 찾아야 되느냐. 지금 대안바라고 나오겠다는 분들이 뭐 홍문종,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인 원유철 것 같은데, 원유철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안에서 지금 이게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해초마을 같은 것만 하는 게 어떨지. 지금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의 향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2020년에 다음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 점잖게 얘기하면 그거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 누구 뒤에 가서 줄 서야지 지금. 아,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네 명, 비홍, 그러니까 원유철, 유기준,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다음에 홍문종. 이 뒤에 가서 둘을 사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역시 홍준표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은, 그러면 초선이나 재선들이 확실하게 자기 정치적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떠올라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의 재선 의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한 서른 명쯤 모였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4선, 5선 한 선배님들은 좀 뒤로 물러나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왜? 그런 얘기 다음에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다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젊은 이 내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없을지라도 중산은이만 있어요. 자, 누구 뒤에가 줄을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홍준표 전 지사한테 오지 않을까? 아, 저는 획기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정말 완전히 큰 판으로 그러니까 근본부터 뭔가 바뀌려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이 전반적으로 거기 이제 바른정당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뭔가 해처모여를 한번 하는데 그 해처모여를 할 때 이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말 그 계엄령적 상황을 발동할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나이 몇 살 이상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수 몇 살 이상은 아예 당신들은 나오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사판은 갖다가 크게 봐야 되고 이게 짧은 싸움이 아니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이도 조금 더 충분히 더 커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되고 경력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뭔가 지금 아일랜드 총리도 이번에 30대가 나왔잖아요. 마크롱 지금 30대 나왔죠. 유럽에서는 지금 30대 총리 뭐 당수 다 나오는데 근데 우리 보수 일당이 지금 심장 얘기한 것처럼 그 근본적인 개혁 한 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의미의 호미경들이 좀 나타나서 뭔가 좀 아래서부터 뭔가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어떤 노력들. 아까 초재선 의원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재선 의원이라는 게 소위 지난 총선 때 공천받은 양반들 거의 대부분이 뭐 청와대 내리꽂고 친박들끼리 뭐 밀어넣고 막 해서 된 것이라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공천이 얼룩진 공천이었기 때문에 네, 초대선들이 힘을 받질 못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기에 홍준표가 부활할수록 저는 자유한국당은 부활의 시기는 늦어진다고, 보수의 부활은 전 늦어진다고 보거든요. 오. 그럴 가능성이 저도 네. 많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 이 홍준표의 부활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홍준표의 활약이 세기 때문이에요. 1대 16 다이다이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 106으로 싸우는데 지금 홍준표 씨가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1대 106에서 저 홍준표가 활약이 강하다면 저는 신선배가 말한 대로 1대 206이 되거나 1대 1106이 되는 이런 정말 광대한 그 대응군을 갖고 싸워서 거기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저 사람이 저기서 저 새누리당 저 자유한국당 대표를 해? 와, 대박. 어? 애들이 보기에도 대박. 나이 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 저 당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원천적 그 문제는 바른정당이 있어요. 사실 바른정당의 이 그 전역 의원 표현에 따르면 부잣집 방울도마도 도련님들 있잖아요. 이 방울도마도 도련님들이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 그 범보수가 표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열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한번 다 들어오시오라고 해서 그렇죠. 큰 판을 한번 노려보는 게 지금 바른 정당도 뭐 우리 정당성을 지키겠어가 아니라 정말 범보수를 위해서 새한국당, 저 자유한국당이랑 바른 정당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같이 하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요. 홍준표 씨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그런 쪽으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희망도 지금 섞인 얘기인 거죠. 아니요. 저는 당대표를 하면은 부활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활은 안 되는데 희망은 걸고 싶지 않은 얘기죠. 그런 쪽으로 당을 갖다가 오히려 끌고 가라.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파괴적 재창조를 그렇죠. 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듣고 네. 어쨌든 뭐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저희가 계속 또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